자, 방금 제가 친 이 전주가 무슨 노래 같아요? 노래를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앞에 전주 살짝만 들어도 이제 느낌이 오죠. 조용필 씨가 부른 외로워 마세요 하는 앞이 전주죠, 그죠? 자, 지금 세상에 이제 아주 그 쉬운 음악 반죽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MR이라고 하죠. 뮤직 레코드라 해서 내가 노래하는데 반주를 할 수 있는 이제 종합 사운드들이 요즘은 유튜브에서 그냥 무료로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노래방 기계를 안 사고 그냥 제목만 치면 유튜브에서 키별로 막 노래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시대가 편해졌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그래서 예전보다도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방송가에 나타나지 않는 노래 잘하는 우리가 이제 무명 가수를 하죠. 그때의 무명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름은 존재하지만은 유명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무명 가수들이 많이 생겨나고 많죠. 저도 가끔 엊그제 그 방송 저하고 같이 한 사람들이나 제 주변에 찾아온 사람이나 저하고 인맥을 맺은 사람 중에 그냥 이제 이 반주기를 통해서 유명 가수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명 가수가 된 게 아니라 참 계속 무명 가수를 유지하면서 유튜브에서 뭐 방송도 하고 뭐 저 이제 유튜브에 띄우는 그런 가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 그대로 그 반주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편리한 컴퓨터 반주기들이 이렇게 우중처럼 늘어나는데 조금처럼 저처럼 이 기타를 굳이 이렇게 어렵게 기타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뾰족한 이유를 댄다면 그 이유는 나올 수가 없죠, 그죠? 뭐 이걸 가지고 뭐 하나는 디지털이다, 하나는 뭐 아날로그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기계공학적인 용어를 써서 뭐 디지털은 뭐 어떤 뭐 기계음이고 뭐 아날로그는 우리가 뭐 순수한 음이다 해서 또 순수성을 거기서 강조해서 아날로그를 함으로써 이런 걸 막 얘기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개념이 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타를 하려고 하냐? 기타는 결과적으로 내가 움직이잖아요. 내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소리가, 내가 손 하나하나 움직임으로써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만은 기계는 한번 버튼을 누르면 기계의 작동 프로그램에서 돌아가니까 그 차이죠, 그죠? 그래서 듣는 음악은 어떻게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씩 창조해내는 음악하고, 그죠?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음악하고, 이제 원래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나가는 음악하고 차이가 있죠. 물론 내가 뭐 창조해야 창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있는 음을 지는데, 그런데 이제 키별로 마음대로 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창조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의무적으로 나이가 들면 뭐 악기를 하나씩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악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쉽다 어렵다의 개념을 가지고 뭘 해라 해서 색소폰이나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색소폰, 트럼펫, 그 하모니카 이런 악기들은 어쨌든 기타하고의 비유를 하면요, 이게 뭐 몇 배가 더 어렵다, 더 쉽다 이런 개념, 저는 그 개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뭐 보통 우리가 뭐 20배 어렵다, 50배 어렵다, 100배 어렵다 하는데 그건 수치적으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지면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몇백 배 차이가 납니다. 기타는 일반 우리가 그냥 아는 그냥 음을 단순하게 내는 그냥 색소폰, 트럼펫, 뭐 하모니카 이런 음악 돼서 이것은 화음과 멜로디를 같이 내기 때문에 이 기타를 가지고 일반적인 악기와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를 선택한 자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몇백 배의 다른 일반
저 다른 기타보다도 몇백 배의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서론이 너무 길었다, 그죠? 하여튼 조촌장은 맨날 서론이 길었어. 지금 조촌장한테 이제 이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 내 기타 친거 봤잖아요. 저는 이제 적흥적인 오브리 스타일에서 잘 하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그냥 이렇게 아르페지오만 할수 있고 또 스트로크 할수 있고 멜로디치유도 전주가 필요할 때 있고 전주가 필요하지 않을 때 있고 그게 노래마다 다 각양각색이 있는 거예요. 예, 어떤 것은 전주를 이렇게 또 해줘야 되고 어떤 것은 전주를 좀 생략하고 어떤 것은 또 그건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은 음악이란 자체가 그렇게 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저는 그런 쪽에서 나름의 이제 오는 경험을 가지고 이 통기타 캠프촌 운영하면서 여러분에게 평생 가입비를 받으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가입비를 받는 이유를 여러분 더 이상 말해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선은 나한테 들어올 때 수강료가 비싸 일생하지만 이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타 자체를 보는 눈이 스스로 낮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조촌장의 어떤 그 영역에서 아, 저 사람한테 가려고 하면 저 사람의 수제자가 되려고 하면 저런 정도 가입비를 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미 고귀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저하고 지금 이 기타를 저한테 배우시던 분들, 분명히 하다가 중단하신 분 있죠, 그죠? 그거는 본인의 뭐100%뭐 그걸 가지고 굳이 뭐 책임이나 이런 의무나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그거는 100%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의 일에서 본인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하다 보면 기타도 중단할 수 있고 사업도 뭐 수억을 쳐박았다가 뭐안 되면 접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거는 돈의 개념하고 연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제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뭐 연락이 끊겼다든지 사실 뭐 기타를 치다가 기타를 이제 손을 놨다든지 이런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기타를 계속 치면서도 여기 조촌장한테 오지를 못해서, 뭔가,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뭐, 못 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괜히 여기 사람 다녀간다 생각하니까 여기 혹시 뭐 바이러스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집에서 또 어른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안 보내주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깊어지다 보면, 너무 멀어지다 보면 여러분들 기타를 놓게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서 잘좀 판단하셔서 여기 방역도 잘 되고 여기 맑고 공기 맑고 조촌장 2차 접종까지 했고 깨끗하고 하니까 오셔서 꼭 한번씩 해주시고 지금도 오늘 지금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11시 지금 38분인데 12시 20분에 지금 대구에서 우리 가입 저 얼마 전에 했던 김형호 회원이라고 지금 자기가 몇 시에 도착하니까 점심 같이 먹자고 미리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마다 탁탁 옵니다. 이 친구는 한달 이제 시간 되면. 자, 그래서 어제도 또 다녀가고, 사람도 다녀가고, 늘 이렇게 다녀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제 유튜브에 공개하자는 사람도 있고, 일철 저는 다녀간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차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봐서, 여기 이제 통기타 캠프촌 촌장이 되고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국에 많은 사람들 제가 이끌어주고 있는데, 다녀간 횟수가 무조건 많다고 느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시점에 딱 맞게 적재적소에 와서 점검을 받고 물어보고 또 숙제를 이행한 사람은 거짓말 아니고 제가 봤을 때그 사람마다의 다소의 그저 어떤 재능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은 어쨌든 다 터득합니다. 음악을 터득한다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이제 완전히 다 터득하거나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 기능의 이제 숙달은 세월에 달렸죠. 그죠? 그래서 세월이 달리는데 그 기능도 세월이 달리고 한 번씩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점검받는 사람에게 고수하고 한번 보여주고 놀아봐야지만이 또 뭔가 하나 지적을 받고 뭔가 하나가 또 하나 깨우쳐야지 설사 만 지적이 없다 뭐더 이상 점검이 없다 잘 친다 소리 듣더라도 그래도 또 그렇게 겪어봐야지만이 그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실력이 느는 것은 반드시 자신을 잡아주는 어떤 포스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선생님이라 해도 되고 뭐 고수라고 해야 되고 자기의 멘토라고 해도 그건 자기의 설정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서 조일민 촌장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느끼느냐 그거는 그건 개인의 상황이지만은 어쨌든 처음 가입비를 내고 저에게 와서 시작한 그한 달이 한 달이 기타 인생의 전체를 다 좌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두 번을 겪고 몇 번을 겪고 영상 강의를 보고 제 지시를 따르고 숙제를 하고 동요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실력이 반드시
성공해 하는 것이지. 저도 역시 여러분들이 주목될 만한 그 유튜브에 다른 강사들 올려놓은 거 많이 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조현민 촌장을 선택하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고 가입비를 내지 않고 회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다면 얼마나 되죠? 그런데 자신이 여기 회원 가입을 해놓고 지금 또 다른 길을 지금 보고 있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세상에서 공부도 많이 해봤잖아요. 학교 다녀봤잖아요. 그죠? 이 학교, 저 학교, 이 학원, 저 학원 다녀서 좋은 선생 있다고 찾아다닌다고 이런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입학한 한 학교에서 선생을 믿고 쭉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진도대로 잘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올바른 자격증과 졸업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어쨌든 세상을 큰 변수로 움직이게 한 것은 무조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세상이 완전히 막 모든 게다 뒤바뀌었어. 사업도 그렇고 뭐 사회 질서도 그렇고 사람 만남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모든 게다 코로나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합니다. 저도. 자, 이제 코로나가 적응 정도 됐는 지금 2년이 정도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이런 시절 됐으면 이제는 코로나의 그 어떤 그 위험성, 그다음에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어떤 해악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겁니다. 이제 어떻게 움직이면 되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씩. 어떤 이 사람은 분명히 지금쯤 기타를 쭉 이어왔으면 인도 실력이 됐을 건데, 이렇게 됐을 건데, 설사 뭐, 막상 있죠. 회원의 날이나 이런 먹는 그술 마시고 막 노는 모임은 있죠.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회원이 만일 한뭐 250명 된다면 실제적으로 술 먹고 놀고 모이고 이런 모인 사람은 한 20, 30명이 불과해요, 사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싫어서 안올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데서 참 딜레마였습니다. 이거는 회원의 날이란 게 때로는 놀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또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걸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통캠에 가면 쫓았냐고 안 그러면 또 통캠에 그냥 이런 기타 공 이런 게 좋지 가서 막 가자마자 막술 먹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걸 겪으면서 아 많은 사람에게 좀더 편한 문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생각을 좀 가지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타가 이제 어느 정도 쭉그 손 놓은 사람은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기타를 계속 좀 치고 있는 사람은 지금이라도 소식이 좀 오랫동안 저한테 안 와서 아, 저 촌장한테 다시 앞에 가면 쪽팔리는 거 아닌가? 아, 기타는 한 3년 동안 안 쳤는데 새로 치면 또 가서 또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또 쪽팔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살다 보면 사업도 실패할 수 있고 부부도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도 이혼할 수 있고, 그러다 또 다시 재회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지.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여러분들도 저하고 인연 맺었다가 저하고 인연이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모르게 끝맺었다면, 저희가 모르니까, 그, 회원이 저에 대해서 소식을 끊는 것은 저하고 인연이 끊겼는지 안 끊겼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저하고의 어떤, 우리 통기타 캠프촌에서 회원으로서 그렇게 돼서 쭉,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은 좀 왔어 아니 지금쯤 내 기타 실력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의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일일이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이 될까 싶어서 저는 최고의 좋은 관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방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둡니다. 어른을 가지고 뭐왜 요새 뭐 합니까? 왜 통캠이 한번 안 옵니까? 왜 기타 실력 칩니까? 그런 전화 절대 안 합니다. 저 평생 안 합니다. 사람은 누구한테 뭔가를 배우기로 약속하고, 뭔가를 가입하기로 약속하고, 뭔가 내가 일원이 되기로 약속했으면, 그 일원이 되기로 한그 사람의 모든 행위에 의해서 그 조직은 움직여가는 것이지, 조직이 그 사람을 가지고, 야, 니왜안 오나? 여기 들어와야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관리는 방목입니다. 그래서 가만둘 테니까,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한번 좀 또, 기타에 대해서 또 새로운 또 동력을 좀 올려야 될 사람은 좀처럼, 왜 기타를 쳐야 되는 의문부터 기타를 치는 이유가 뭘까? 노래방 반주기가 잘 나오는데 이 근본적인 생각부터 들어가면 이한번 하나하나의 요 피크 치고 아르페지오한 이 행위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치는 걸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 많은 트롯 가수나 뭐 반주기 하는 그런 가수들하고 같이 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사실 그쪽 음악을 계속 그냥 하나의 장르로서 내가 이렇게 들어주고 나도 한번 뭔가 그냥 이렇게 한번 놀아
같이 놀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냥 마련할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조촌장은 이 기타 음악에서 모든 걸 행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실히 볼 겁니다, 사실. 그래서 기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타에서 살고 기타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정신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아직도 조촌장한테 오고 싶은데, 학식 가입하고 싶은데, 아 저기 뭐 회원 가입하는데 저왜 그게 뭐 가지, 그런 그 생각에 머무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어야지 기타가 성공할 수 있고 평생 갈수 있습니다. 그냥 학원에 단순히 누가 그러더라고. 난 학원에 한 3개월 나가면 기타 잘친줄 알았다, 될줄 알았다. 그야말로 그거는 이제 세상의 음악을 너무 얕잡은 거죠, 그죠? 예,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런 악기들은 조촌장한테 그 어떤 인간관계로서 할수 있는 그러한 걸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 통캠에 저는 항상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